월스쿨 반갑습니다.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 및 구독자 여러분, 저는 24/7 칠링입니다.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 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다시 뛰는 베트남 힙합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채널도 다시 뛰려고 예 열심히. 노력 중입니다. 안 그래도 제가 커뮤니티 글도 올렸고 저희 유튜브 채널에 위기가 왔다는 것을 알리니까 또 새로운 영상들도 많이 추천해 주시고 계속 가라, 킵고잉 하라고 응원의 메시지들을 보내주시는 분들도 계셔가지고 너무 감사했어요. 저희 채널이 아직 저는 100% 정상화됐다고 말하기는 힘들 것 같고, 하지만 정상화가 되기 위해서 노력해야죠. 저희 채널 구독자 이제 곧 10만을 바라보고 있는데, 순간 이 위기를 겪으면서 채널 운영을 그만둘까도 살짝 생각했습니다만,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여기까지 왔는데 그만둘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계속 달려봐야죠.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 요즘 다시 베트남 힙합 뮤직비디오들이 핫한 게 막 계속 나오고 있어서 너무 기분이 좋아요. 무슨 일이 벌어진 건지 비슷한 시기에 새로운 영상들이 많이 나오네. 유튜버로 알고 있지만 또 이렇게 간간이 앨범을 내고 있는 유튜버이자 래퍼 QNT의 그런 뮤직비디오 얘기를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탐카라는 비디오고, 피처링에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월디가 있고, 처음 보는 래퍼가 있습니다. 메이슨 응요엔 이라고 읽어야 되나요? 아무튼 이 두 사람이 피처링을 했습니다. QNT, 제가 QNT와 관련된 반응 영상들을 좀 했죠. 요즘은 유튜버들도 레코딩 아티스트로 데뷔하는 시대이다 보니까 이제 미국에는 힙합 아티스트로 겸해서 활동하는 비슷한 선례들이 있죠. 저는 대표적으로 DDG 같은 래퍼들이 생각이 납니다. DDG도 사실 수백만 팔로워를 갖고 있는 유튜버였지만 또 래퍼로서도 승승장구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보면 QNT의 모습도 마치 DDG를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 곡을 들었을 때 곡 진짜 잘 뽑았다고 생각을 했는 게, 라틴 리듬에 드릴과 절지 클럽을 섞었어요. 이거 아주 좋은 선택이라고 봅니다. 사실 요즘 드릴의 대중화가 굉장히 많이 되어 있는 랩 게임 속에서 이렇게 하면 좀 더 개성 있는 드릴 음악을 뽑아낼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많겠죠? 근데 제가 몇 년 전에 비슷한 예로 제이발빈의 마쥐라는 뮤직비디오를 본 적이 있고, 제가 반응 영상도 찍었었습니다. 제가 왜 좋아했냐면 라티노 감성의 드릴 트랙을 뽑았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드릴 음악이 그렇게 흔한 시대는 아니었는데, 콜롬비아 출신의 가수가 라티노 감성의 드릴 음악을 뽑아낸 거는 굉장히 폭력적인 가사가 난무하는 드릴 특성과는 조금 다른 새로운 맛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아직도 제이발빈의 명곡 중에 제가 생각하는 탑5의 곡 중에 들어가는 게 마쥐거든요. 근데 이 QNT의 탐카 같은 경우도 약간 라틴 바이브가 들어간 드릴 트랙이라서 아 이거는 분명히 개성이 있다, 사람들한테 먹힐 수 있는 좋은 요소가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기본적으로 가사 자체도 그렇고 곡의 분위기가 굉장히 흥겹습니다. 그냥 이거는 파티 트랙이에요. 클럽에서 진짜 사람들을 뒤흔들 수 있는 뱅어가 될 자격이 충분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긴말하지 않고 영상을 보면서 얘기를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QNT의 탐카입니다. Yo, okay, let's get into it. 옆,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은근히 제가 QNT 반응 영상 찍을 때 뮤비 보면 연출자가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잘 뽑더라고, 간지나게. 야, 기본 틀은 삼바 리듬이 깔려 있잖아요. 우리가 브라질 같은 나라들이 생각나는 그런 삼바 리듬에 여기에다가 이제 어떤 트렌디한 방식으로 편곡을 하는지가 승부수가 될 텐데, 야 여기에 드릴을 넣었어.
확실히 아직 베트남 힙합 뮤직비디오는 보면 나이키 슈즈 신은 래퍼들이 많네. 저 덩크 유니버시티 레드잖아요. 레드 셔츠에다가 흰색에 그 빨간색 폰트로 된 풋볼 저지 같은 거 입고 코디한 것도 이쁜 것 같아. 저 카메라에 그 구도 있잖아요. 그리고 뭐 소품이나 이런 것들 보면 아 확실히 간지가 있어. 제가 뭐 한 수백 번은 얘기했지만 베트남 힙합 뮤직비디오 뭐 연출력 같은 것도 베트남 힙합의 수준만큼이나 많이 올라왔으니까. 되게 흥이 많은 드릴 트랙으로 바꿨다는 게 정말 좋은 선택이야. 사실 드릴하면은 진짜 본토로 가면 어둠의 음악 그 자체인데 요즘은 드릴이 다양한 형태로 변형되잖아요. 전 이거 되게 좋다고 봅니다. 산타. 오. 야, 월디 목소리 들어보는 게 진짜 오랜만인 것 같은데요? 아. 순간 보셨겠지만 월디 지금 쓰고 있는 뉴에라 있잖아요. 저거 요즘에 굉장히 하이프한 브랜드잖아요. 데님 티어스랑 뉴에라랑 콜라보한 거. 렛츠 고. 아. 아, 랩 되게 하드한데? 저는 그러니까 월디가 지금의 회사도 자기가 세웠고 지금의 어떤 성공과 회사의 성공을 열심히 본인이 허슬해서 자수성가로 일궈냈다는 거에 대한 그래서 사람들이 되게 지지를 많이 보내는 것 같아. 월디 같은 경우는 음악이 꽤나 타협 없는데 성공한 길을 가고 있단 말이죠.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진짜 좋아하는 그런 오리지널리티 있는 힙합 아티스트가 가야 할 길 이런 것들을 좀 보여주는 느낌이랄까? 근데 월디는 사실 뭐 랩 스타일이나 패션이나 이런 제스처 같은 것만 봐도 그냥 흑인 래퍼의 그런 그게 있어. 여기서는 완전 절지 들리죠? 아, 이 래퍼 가사 보니까 월디네 회사 소속 래퍼인가요? 맞나? 아, 근데 흥겨운 트랙인데도 랩들이 상당히 매콤하게 들려서 좋다. 예, 그냥 빡세게 가는 게 오히려 매력적이에요. 아, 진짜 이 바운싱하는 트랙이긴 한데 그냥 랩은 하드하니까 미친다 진짜. 아, 곡 진짜 잘 뽑았어. 약간 베트남 힙합이지만 남미 정서가 있는 그런 느낌들을 좀 담아내니까 트랙이 굉장히 개성있게 들리네. 이제 좀 베트남 힙합이 이제 슬슬 불타오르려는 그런 분위기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또 지난주에도 리액션 비디오는 다루진 않았지만 휴투아이 영상도 보기도 했고 이제 좀 제가 좋아하는 래퍼들 그리고 베트남 힙합에서 흥행력이 있는 래퍼들이 하나둘씩 새로운 작업물들을 공개하는 시즌이 된 것 같아요. 아, 특히 그 월디의 하드한 벌스는 뭐 여전히 핫했고 힙합이었어요. QNT가 제가 반응 영상 찍을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뮤직비디오를 굉장히 잘 뽑아냅니다. 좋은 연출자를 만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영상의 어떤 구도, 소품, 움직임 하나하나가 최대한 좀 오리지널리티 있게 가려는 그런 것들을 보여주려고 했어서 좋았어요. 그리고 저는 이 트랙이 그냥 힙합을 깊게 듣는 사람만 좋아하진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게 일단은 기본 베이스 자체가 많은 사람들이 좋아할 수 있는 어떤 남미의 삼바 리듬을 기반으로 드릴과 저지 클럽을 교차해가면서 번갈아가면서 보여줬다는 거. 예, 그것만으로도 이미 예, 클럽에서는 엉덩이를 흔들 수 있는 파티 트랙이 될 거라고 뭐 저는 자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래퍼들의 아웃핏 보는 재미도 여전히 쏠쏠했어요. 사실 QNT도 본인도 착장을 보면 뭐 에어조던이나 뭐 풋볼 저지 같은 것들 좀 잘 입는 것도 저는 봤었고 그리고 월디 같은 경우도
그 데님 티어스 뉴에라 같은 거 있잖아요. 헤인즈 탑 같은 거 이제 입으면 그냥 힙합이지 뭐. 그쵸? 너무 좋았습니다. 그리고 메종 응유엔? 메이슨 응유엔? 이 래퍼가 가사를 보니까 월디니 회사 소속 래퍼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확실한 건 아닌데 알고 계시면 댓글을 달아주세요. 랩 역시 매콤하고 좋았어요. 그냥 세 명이 모두 랩으로서는 맛있게 뱉은 것 같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여름날, 이 뜨거운 여름날에 뭐 더할 나위 없이 좋은 트랙인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저희 24/7 챌린지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